아니에요. 한 명까지 가능하실 거예요. 그 아니에요. 공룡이라고. 불가능해요. 아니에요. 아니, 됐어. 가능하실 필요 없어요. 거예요. 아니, 정말 가능하실 필요 없다니까? 나도 필요 없어요. 나도 필요 없어. 선택은 아마 그분이 하실 건데 제 생각에는 거의 무조건. 아,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해서 한 번도 못 당신은... 해본 것들 내가 경험시켜 줄게요. 당신은 죽어도 안 뽑을 것 같아. 엉덩이가 튼실한 우라를 데리고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. 아, 그렇긴 하네요. 엉덩이 이야기 하셔서 왔는데요. 엉덩이 이야기가 들려서 왔는데요. 저기 아, 무섭네, 우라. 와.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고. 어디선가 내 이야기가 싹 군침이 싹 떠도하면서 다 들려가지고. 와, 이걸 걸렸네. 됐다. 와, 살벌하다, 살벌해. 뒤에서 아주 그냥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더라. 아, 엉덩이 기... 자, 현재 자신은 돼 있고. 아니 제가 왜요? 우라 엉덩이 부리부리. 부리부리. 아주 그냥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. 이 노가리 채널 그 브라우저도 한번 줄래, 우라야? 아, 진짜. 진짜 찐 노예네 저 정도면. 야, 형님 기다려봐요. 노예 맞아요, 여러분. 노예예요. 노예. 오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. 노예 맞아요. 네, 노예 진짜 노예예요. 찐 노예예요. 16일까지. 방송 보신 분들은 뭐 네, 어제 갑자기 보충이 잊혀지는 보충.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인사를 좀 따박따박 잘 하러 왔었어야 됐을 거 아니야. 아니 추석에 인사를 어떻게 잘 하러 와요. 알아서 해야지. 난 추석 때 야 빅나미 집 가서 그 밥 해주고 왔다니까? 아니 왜 안 아 그 부모님 댁 내려갔어요? 난 다 왔다 갔다 했지. 난 산수도 갔다 왔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친 몸을 이끌고서 빅나미 얘 추석 때 혼자 있진 않겠지 하면서 걱정되는 마음에 근데 그 밥이 부대찌개에다가 초코송이 넣고 다 했다고 양파리 넣었던 거잖아 그거. 그게 밥이에요? 밥이지. 그 밥이야? 맛있게 먹었어. 맛있게 먹 내가 아는 밥이 그 밥이 아니야. 내가 들은 거는 맛있게 먹은 게 아니었는데? 아니 그쪽 의견은 듣고 지금 나는, 맛있었다고 하는 거야. 나는 처음에 부대찌개라고 잠깐만 난 뭐 처음에 된장찌개인 줄 알았다고요. 처음에 잘 먹었을 때는 그때는 괜찮았어. 그때는 그냥 뭐 양파링이랑 뭐 도토리묵 이 정도만 들어갔을 정도고 푸셔푸셔 면이랑 이 정도만 들어갔을 때는 셋 다 맛있게 먹었고 나중에 가서 이제 뭐야 저거 뭐니 초코송이 이런 거 넣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못 먹었지. 하고 빠질 거니까 총대 잘 매는 걸로 하고. 제가 왜 총대를 매요 갑자기. 너가 빅루이 어떻게든 꽂아봐. 빅루이 꽂으라고? 오케이. 기다리는 걸로 우리는. 아, 고마워. 아 근데 빅남주인님은 이미 나한테 빠졌어. 오케이. 오케이. 내가 이 형 ASMR을 들으면서 내성을 쌓으려고 여러분들. 제가 이 형 ASMR을 요새 듣고 있단 말이에요. 내 코 왜 들어? 그러니까 아. 내성 좀 쌓아가지고 아 다음에 내가 뭘 듣던가 할 때는 절대 이런 그 이런 걸 당하지 않겠다. 나는 마음으로 듣는데 너 죽을 것 같아? 이미 죽어가지고 슬라임 상태라니까요 거의. 아니 녹았어? 녹았어. 녹아서 질척질척거려? 아니 끈적끈적거려. 끈적끈적만 거려? 너 그럼 이미 간 거야? 가고 남아서 끈적끈적거리는 거야? 이미 저 세상을 떠고 남았지. 형 옥황 상제 베고 왔다니까. 옥황 상제님께서 뭐라 그러죠? 저런 변태는 되지 말거라. 지금 착각한 것 같은데? 우란의 집은 다른 거 하러 가고 빅나미 집은 컨텐츠 하러 가고 지금 헷갈려가지고 우란의 집은 하러 갔고 우란의 집은 이미 하고 왔고 하여튼 빅나미네 집에서 갔는데 걔는 자꾸 내 막 엉덩이부터 막 가슴 만지고 막 옆구리 만지고 막 쓰다듬고 귀 내 귀도 만지더라. 귀 만지면서 귀에다 뭐 하는 줄 알아? 발음 아이 거짓말 하지 마 하고 불었어. 아 진짜 했어. 아 진짜 빅남주님이 내가 많이 만진다 있었어. 농담 아니야. 진짜라고? 진짜 했어. 빅나미 좀 약간 걔, 많이 외로웠구나 걔, 설레는 콘텐츠님 제로님 설명해주세요. 제로님 아니 목소리 이쁜 목소리 이쁜 여자 게스트 분들이랑 막 설레임 막 뭐 뻥뻥하는 그런 거라며. 저기 제가요 분명히 그런 콘텐츠 짰어요. 근데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그게 안 돼요. 제일 억울한 건 저예요. 저는 진짜 트럼프 스포 하시나요? 이래가지고 남주 시켜줘야 하는데 뭔 여주를 시켰어 나한테. 아니, 죄송한데 빅남님이 제일 즐겨놓으셨는데 지금 제일 즐겨놓고 무슨 그러니까 제일... 아니 뭐 저만 죽을 순 없잖아요. 처음에는 신음소리를 해서 와 되게 아니 세상에 막 너무 야하고 막 설렌데 갑자기 먹성해서 시우기가 왜 나와 씨. 세상에 신음소리가 왜 나와. 신음소리 왜 나와? 잘못했다고요? 맞아. 달달한 거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음소리 나오니까. 근데 이거 나름대로 이렇게 또 다른 레전드가 터지지 않았나. 첫 번째 게스트가 너무 셌다. 이 교수님 되게 너무 잘 맞춰주셨다. 진짜 아주 그냥
갈달아이 갈 생각 없었잖아요. 아니요, 저 처음부터 갈달달아이 갈라 했는데. 양심 어디였어? 아니 저는 설렜어요. 하루이 목소리 너무 좋아서. 제가 하루이가 화장이 깨였어요. 하루이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안 될까요? 저 하루이 너무 좋아하는데 하루이 목소리로 갑자기 신음소리 내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환상이 깨졌거든요 지금.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루이는. 선배님 신음소리 내봐. 반존대도 반존대 이게 말로 안 되는데 맞나? 선배님인데 엎드려서 개처럼 짖어봐. 지금 서로 활동 중인데 전 사실 묘송이님보다 아까부터 강사님 눈여겨봤거든요. 아 우리 강... 강사님? 강사님? 철폐자 나 죽지 마. 너무 어떡해요. 자 다시 한번 보기 한번 볼게요. 드라이버와 나사, 운동, 자 못, 자 훌라후프, 자 외투, 자 붕대, 빵 반죽하는 거, 자 술 따라주는 거, 이불 먼지, 피아노, 자 마사지, 치약, 택시, 떡볶이, 넥타이, 에어컨 온도, 복숭아, 핸드폰 뭐 제주도 같은 거 보는 거 같죠? 자 이쑤시개, 자 그리고 롤 와드 설치, 가지, 인형의 솜, 자 시험범위, 인형, 함다수 물, 블루투스 이어폰, 무드등, 귀걸이, 야구빠따, 딸기잼까지. 다시 저 바로 끌 거야. 물은 역시 삼다수 가득 체험하시는 그 맛 바로 이 맛이거든. 아 그만 끼워 그만 꽂아 그만 빨아 그만 짜. 아 그냥 물건을 물건답게 줬어. 아 이제 토란 때문에 맨날 양치하다가 빡칠 것 같아.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. 분명히 멋있게 하고 설레게 하고 달달하게. 응? 다음 진짜... 양쪽 엉덩이에 새우 문신. 네. 아니 내가 설명이지 좁았다 했는데. 아니 잠깐만요. 아니 새우새우님이 엉덩이를 흔들면서 들어오라길래 아 이거 망했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. 저희도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예요. 그것도 맞긴 하지. 네, 저도 이럴 줄 몰랐죠. 아니요, 어느 정도는 알고 왔는데 이렇게 된 거지. 그냥 라인업 보고 설마 했지만 어떻게 다 할 줄 알았지. 잠깐, 이건 좀 짚고 놓은 라인업이 왜요? 왜 나한테 묻니 이 벌레 같은 새끼들. 라인업에 이제 본인도 포함이 돼 있으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, 근데. 예, 저를 부를 때부터 대충 이렇게 될 건 예상하고 있었지만 설마 나만 좀 시차림 될 줄 알았지. 아니, 뭐 목소리 쓴다길래 가습기 틀고 장판도 뜨끈하게 틀고 목 관리 잘하고 왔는데 와가지고 하는 게 둥지 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. 디위치에도 놀러 올 거죠? 기다리고 있을게요.